네, 마스크 5부째, 뭐 5일째, 요일째라고 뭐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살면서 이런 표현은 처음이라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제가 1975년생이거든요. 체육 평론가. 네. 저는 금요일에 이제 금요일에 사시면 마스크를 살수 됩니다. 있더라고요. 금요일에 따져 사시면 보니까 됩니다. 네. 최 평론가께서는 언제 사실 수 지금 있으세요? 이거 물어보시면 자꾸 나이가 공개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두 번째 십자리 숫자를 가리고 네. 끝자가 육자입니다. 아, 예, 다 그러시군요. 추정하시겠지만. 네. 그럼 저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십진법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0에서 10까지의 숫자를 이 둘로 이제 다섯으로 쪼개는 겁니다. 자, 월요일에는 마지막 출생년도 숫자가 1과 6. 네. 화요일에는 2와 7, 그럼 수요일에는 3과 8, 목요일에는 4와 9, 금요일에 5와 0, 이렇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은 네. 지금 당장 집에 마스크가 네. 없으면 금요일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월화수목을 그냥 버티셔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그럼 오늘 사시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분증을 제시하면은 이번 주말, 네. 이게 발표된 지 어제 금부터 금, 토, 일, 내일까지는 약국에 마스크가 있다는 전제 하에 예. 신분증을 가지고 2매까지는 살수 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네. 약국에 마스크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약국은 문제죠.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 날 대부분 다 문을 닫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제가 보장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마스크 5부제가 시작되고 또한 가지 유념하실 것은 다음 주 중에 못 사셨다 그러면 다음 주, 이번 주말 말고 다음 주 토, 일, 이렇게 주말에는 출생연도를 안 봅니다. 네. 신분증 가져가면. 다만, 네. 신분증이 왜 필요하냐면, 주중에 산 분들은 중복 구매를 할 수가 없고, 주중에 못산 분들은 주말에 구매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거고요. 또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요. 참 이게, 이 다섯 구획으로 나눠서 이렇게 구분을 해도, 출생연도별 출생인구 분포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요일은 많이 네. 몰리고, 아, 어떤 그거 요일은 좀 사실. 덜 몰리고 해서 네. 결국은 마스크 수급은 어차피 부족한 상황에서 품귀가 또 빠른 요일이 발생할 것 네. 같습니다. 무엇보다 뭐 날짜를 기다리는 문제도 있는데요. 직접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대리구매와 관련된 그 수령 문제도 논란입니다. 사실 뭐 장애인분들은 대리 수령이 뭐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지만요. 아직까지 뭐 고령자라든가 아니면 어린 아이들은 정말 데리고 가야 되는 건지 걱정이신 분들 많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일단 그 대리 수령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네. 하루 만에 또 대책을 수정했다 이렇게 볼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이 대책을 수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한테 다 보고를 할 테니까요. 근데 이게 국민들한테 공표가 될 때는 국민들이 아, 이 지침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그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제 그 라디오에 나와서 한 이야기도 사실 이번 정책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구매를 좀 억제하는 정책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까다롭게 한 이유가 사실은 이제 구매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까다롭게 하고 또 원칙이 흔들려 버리면 진짜 네. 많은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니까 그래서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발표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그러면 이 노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어떡하냐 그좀 대책을 그러니까요. 해라 네. 이렇게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공무원들이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걸 사실은 하려고 하면 이게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게 그 네. 각 네. 약국마다 연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그러면 일반적인 똑같은 지침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몇세 이하 같은 경우는 엄마가 데리고 오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네. 노약자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것도 지금 아직 명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날짜별로 이 진폭이 굉장히 커요. 제가 보니까 저는 월요일인데 월요일이세요? 화요일 날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화요일인데도 화요일 그렇죠? 날그 태어난 분들이 꽤 많아서 화요일이 네, 많은가요? 화요일 날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문제일 것이고 아. 그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는 또 공급량이에요. 예. 지금 문제는 이게 지금 한 500만 장 정도, 600만 장 정도가 공급된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이런 정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대충 1,000만 장 정도 생산하는데 네. 문제는 이 점점 공급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러다 보면 앞으로 아마 이제 일주일에 지금은 두 장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에 한장 정도 아마 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단지 이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좀 위안으로 삼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아시는 것처럼 마스크 물량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 국민들 지난 몇주 내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도 서고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사실 1인당 2매까지만 이렇게 약국에서 살수 있었고 그런데 또 한편에서 이제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우체국에서는 말이죠. 1인당 한 매를 살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현장에서 이 마스크를 버리고 실랑이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100장 정도 들어와서요. 네, 다 구매했습니다. 신분증 못 가져오신 분들은 그 구입을 못 하셨고요. 거의 뭐 마스크 판매 때문에 다른 일 거의 못 하고 있어요. 이게 50개잖아요. 많이 나눠요. 주는 것도 못 해. 사람 푸는 거, 돈 푸는 거 같다고 그러는데. 아니, 더 모자라죠. 근데 처음 샀으니까. 다른 데 가서 사야지. 근데 그게 하나 돼 산 사람은 또 못 산다고. 이자분 조이지. 이거 가져가 빨아준다면 진짜 놀래.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 사는 게 전쟁이라는 거. 최악인 느낌이 들어요, 저는. 두 시간만 기다려서 한 장 갖고 넘어오게 되던데. 한 장 시켜갖고 몇 시간을 그 고생시킨다는 걸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아유, 저도 여기 이 스튜디오 안에서 지금 시민들의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도대체 뭐가 시작이 잘못된 겁니까? 네. 제가 그 보건복지부에서 26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했어요. 네. 사스, 신종플루, 조류독감, 메르스 다 지켜봤는데 그동안에는 한 번도 마스크를 가지고 이렇게 온 국민이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독 이번 코로나19에서만 마스크 문제를 가지고 온 국민이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줄을 서고 또 5시간 이상 줄을 서도 구입하지 못하고 마치 그러니까요. 소련이 네. 붕괴할 때 빵 배급받으려고 줄 서는 사람들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건 마스크에 대한 가소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네. 사실 마스크를 꼭 써야 될 뿐만 쓴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잘못 전달된 것이 아닌가. 그 메시지는 결국 누가 전달하는 것이냐? 정부에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왜 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TV에 나오면 전부 마스크를 쓰고 나와요. 실내에서 다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마스크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나오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 마스크를 다 써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꼭 써야 될 뿐 의료진들,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 또 다수를 응대하는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공무원들, 또 택배 기사분들, 또 택시 기사님들 네. 이런 분들 꼭 써야 될 뿐만 쓰는 걸로 해서 정확하게 메시지 전달을 하시면은 다른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마스크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책을 제대로 좀 전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 마스크 문제에 대란을 겪으면서 정부가 처음부터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사실이나 이런 우려점들을 제거를 했다면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정 교수 말씀처럼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분명히 좀 실기를 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 공적 마스크 공급량이 문제가 되면서 일반 마스크 업체들도 제대로 생산을 못할 정도의 이제 관리 그리고 여기가 뭐 어떻게 보면 이 생산량이나 공급량을 통제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반발들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스크 생산 업체 좀 얘기를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오늘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번호 몰라서 전화를 안 했겠냐. 이 답답한. 산재부나 기획재정부 여러 군데에서 막 와가지고 뭐 문제점이 뭐냐. 필터죠, 필터. 완전 재료가 없는데 무슨 50%가 있고 뭐 몇 프로가 있고 단가가 뭐가 있고.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마스크 업체들의 말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정부가 사실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네. 공급량이나 생산량을 통제를 하고 네. 원가도 못 미치게 이렇게 뭐 주장입니다. 일방적인.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정부 입장에서는 계획이 있죠. 이 지금 최소한 1인당 주 뭐 두 장의 마스크를 이제 공급해야 한다. 하루 두 개라고 예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가 생산해내는 마스크 양이 하루에 1,100만 개가 최대인데 주말까지 가동을 해서 정부는
최대 1일 1,400만 개 정도까지 생산하도록 하겠다. 근데 생산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이 네.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업을 독려해야 되는 거예요. 주말까지 일하도록.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은 통일을 해버렸어요. 개당 1,500원. 공적 판매처를 통해서 파는 것은. 근데 공적 판매처가 물량의 80%를 팔아요. 이렇게 되면 업체는 이제 정부의 계획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자, 이제 야근해야죠. 그 다음에 특근해야죠. 주말에. 그렇게 해서 공장을 풀가동해야 되는데 문제는 가격은 제한돼 있죠. 그럼 만약에 지금 문제가 된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치과용품 납품하는 업체가 네, 지금 화면에도 안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우리는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게 아니다. 국내에 품질 좋은 원자재를 쓴다. 정부 가격에 맞추면 우리는 손해를 보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기업이 왜 그래야 하느냐. 고로 우리는 생산을 아예 중단하는 게 낫겠다라는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보도에 따르면 그 이후에 이제 정부 당국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또 이제 후속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원천적으로 좀 이 뭔가 균형점을 찾기 어려운 게임이 시작된 것 아닌가. 그래서 마스크에 대해서만은 이것은 지금 이제 일반 소비재가 아니라 이제 공공재가 된 것 아니냐. 오히려 이제 재난 방어 구호용품이 된 것 아니냐. 지금 여러 가지 좀 새로운 개념들이 축돌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정부를 중심으로 교통정리가 돼야 될 상황인데 원칙은 뭐냐 하면 정부의 계획을 시장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현재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